네, 여러분, 갑분토크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사랑 세션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랑 세션 첫 타임을 하고 오면서 얼음물을 두 컵을 마셨어요. 우울증 때문에. 요번에 온 애기들이 다 우울증인데, 자꾸 우울증은 특정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애고 자체가 우울증이에요. 왜?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되는 게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진짜로 인정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자꾸 요구하잖아. 상대가 안 들어준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남편한테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어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오는 걸 원한다고 생각하죠. 그럼 많이 벌어와요. 내가 이 마음을 내가 인정해주면. 그런데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거를 원치 않아. 그걸 두려워해. 이 마음을 두려워해. 돈이 많이 벌어오는 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 이걸 못 알아차려. 무의식 속에 두려워해요. 에고는 내 뜻대로 되는 거. 내 뜻대로 하는 거를 용인받는 걸 두려워해. 허용을 안 해주죠.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뭐야? 이 마음을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야. 또이 마음을 수치주는 마음이 있어요. 두려움과 수치가 인정을 안 해줘. 이 마음을. 허용받지 못했어. 나한테. 그러면 이 마음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염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 뜻대로 돈 벌어와 했을 때 남편이 못 벌어올 때. 여러분 이러지. 남 탓하면서. 당신이 무능해서 그래. 아니요. 내 마음을 내가 인정을 안 해줘서 이런 현실이 펼쳐지는 거야. 여러분 우주에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남편도 나고, 어? 부인도 나고, 자식도 나고, 다 나야. 세상 모든 사람 데코레이션이야.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알아야 돼. 내 뜻대로 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그게 두렵고, 그렇게 될까봐 수치스러운 애고가 있어요. 무의식 속에. 그거를 알아차려서 내 마음을 인정해줘야 돼. 이 마음을 볼때 두렵지도 않고, 수치스럽지도 않고, 거부감도 없이. 근데 그걸 전혀 모르죠. 자기 마음이 자기를 방해하는 거야.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방해하는 건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방해해. 그걸 찾아내야 돼. 그게 가해자죠. 진정한 가해자.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못 살게 하는 가해자. 저도 대학 다닐 때 제가 약대를 다녔는데 저희 인지 교수님이 한분 계셨는데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다른 수강 과목들은 교양 과목이 뭐 50명, 100명인데 이분은 500명이 와서 거의 체육관에서 강의를 할 정도로. 근데 그분은 시험을 볼때 그냥 쪽지 시험을 봐요. 몇 월, 며칠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딱 나눠주고 문제도 두 개밖에 없어. 뭐두 개, 세 개. 그럼 딱 이렇게 서술형으로 쓰는데 그 교수님 시간에 이제 제가 교양 과목으로 그걸 신청해서 듣다가 어느 날그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하면서 하는 말이 자네는 철학적 마인드가 있고 통찰력이 있으니까 한번 그 이쪽으로 약대를 그만두고 이쪽으로 전과를 해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내가 밀어줄게. 그분이 예일대 철학과 나왔는데 그쪽에 아는 지도 교수님이 있대요. 거기에 무슨 추천장을 써주고 하면 토익 점수 500 이상만 나오면 풀브라이트 장학금이 나온대요. 뭐 이렇게 그 생활비까지 나오는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다 편의를 봐줄 수 있고 자기가 거기서 교류하는 분들이 거기 사는 분이 있어서 뭐 숙소도 알아봐주고 뭐 이게 이제 그분이 나 하여튼 잘 보신 거야. 너무 좋았어요. 해외 나가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돈 장학금을 준다고 막 너무 뛸 듯이 기쁜 거야. 그내 뜻대로 꼭 되고 싶었겠죠. 이렇게 그래 가서 공부해야지. 근데 집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저희 엄마가 너 없으면 어떡하니? 네가 있어야 그래도 우리 집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가 약대 나와서 좀 약국을 하고 집안의 가계 경제에 도움을 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노 했으면 저희 엄마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싫어요, 엄마. 굶어 죽겠어요. 좀 참고 계세요. 그럼 제가 갔다 와서 돈 벌게요. 하면 되는 걸 알았어요 하고 받아들였어. 왜? 내 무의식 속에 이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수치 주는 마음. 어떤 마음? 네가 무슨 외국 가서 공부를 하? 네 주제에 그게 되겠니? 그럼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엄마 마음을 어? 벌써 내 속에 나를 수치 주는 마음이 있으면 엄마가 그렇게 얘기할 때 용인하는 거지. 그래, 니까짓 게 뭘? 이렇게. 또, 두려움. 새로운 세계에 나가서. 잘할 자신이 없는 거야. 너무 무서워. 근데 이 두려움을 인정하기 싫어요. 내가 이렇게 벌벌 떨고 두렵고 미국 가서 공부하는 게 두렵다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엄마는 핑계지.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할수 없었어. 무서웠던 거야. 그리고 내 자신이 그럴 수 없는 열등한 존재라고 수치 줬던 거예요. 무의식 속에 그 애고가 있었던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못한 거지. 항상 자기를 방해하는 건 자기밖에 없는 거죠. 그 방해하는 방해꾼을 알아차려야 돼. 내 뜻대로 안될 때.
내 뜻대로 나를 용인하지 않는 건 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항상 그게 핑계를 대면서 현실 상황을 갖다가 우리 집은 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야.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서 다 할 수 있게 돼서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머리도 좋아서 영어도, 나는 이미 그때 영어도 못했는데 영어도 다 준비돼 있고 돈도 많고 엄마가 갔다 오라고 하고 모든 걸 다. 그러면 또 자기 마음이 따르게 방해하지. 사고를 내키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재미없게 만들거나 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오거나 뭔가 항상 그렇게 마음이 마장이 있는데 그걸 알아차리고 돌파해야 돼. 그래야 내 뜻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다 남 때문이고 상황이 이래서 이랬다고 핑계대면서 자기 뜻대로 하기 싫은, 하는 것이 두렵고 자기 뜻을 들어주지 않는, 자기를 수치주고 무시하고 두렵다고 버리는, 고집부리는 애고가 마음을 인정 안 해주고 내 마음을 인정 안 해서 내 원대로 살게 못하는, 나를 열등하고 찌질하게 만드는 애고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고를 못 알아차리니까 나는 자꾸 내 뜻대로 한다고만 생각하지 나를 방해하는 게 내면에 있다고 생각을 못하고 자꾸 밖에 상황을 보니까 해결이 안 되죠. 이 내면의 애고가 죽어야 돼. 내 뜻대로 못하게 막는 애고. 핑계대면서 돈 핑계대고 능력 핑계대고 인물 핑계대고 그 애고를 알아차리는 게 죽는 거야. 알아차려서 그가 올리는 두려움과 나를 수치주는 공격성이 가짜라는 걸 인정해야 그 애고가 죽어야 밖에 상황이 펼쳐지고 내가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걸 못 알아차리니까 평생을 어땠느냐. 다 참고 우라증으로 사는 거예요. 그 우라증은 내가 나를 공격하는 애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니까짓게 하면서 용인 안 해주고 공격하는 애고 즉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관념에 잣대 남의 강요에 의해서 그 두려움에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애고 보통 사람들은 착하다고 해요. 그런 분들을 남의 눈치 보고 내 인생을 안 살고 비유 맞추고 살 때 착한 게 아니라 두려운 거죠.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으로 살아야 진짜 멋있게 사는 거고 그게 비로소 착한 애고예요. 남의 비유 맞추면서 왜 비유 맞춰요? 잘 보이려고 버름 안 받으려고 거기에 사랑 좀 받아보려고 비유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려워서 미움 안 받으려고 용감한 애고는 그냥 미워해. 난 내 뜻대로 살을게 이러는데 제발 나 미워하지 마. 너희들 뜻에 맞춰줄게. 남들이 뭐라고 하면 그 시시비비해. 다 그냥 춤을 춰. 깨춤을 추죠. 그래서 애고가 자기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당나귀와 당나귀를 팔러간 아버지와 아들 그거 알죠? 일화 동화. 당나귀를 끌고 가니까 사람들이 저 바보 같은 것들이 왜 끌고 가?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좋은 대로 가면 될 거를. 아들이 탔어요. 그러니까 저는 후레자식 같은 일로 아버지를 태워야지. 그러거나 말거나 갔으면 됐어. 자기들이 좋은 대로, 그치? 근데 이번에 아버지 태워서. 그러니까 저런 인정머니 없는 늙은이 같은 일로 아들을 태워야지. 그러거나 말거나 갔으면 됐어. 근데 또 이번에 아버지 아들을 태웠어. 그러니까 아이고 당나귀 죽겠네. 저런 인정머리 없는 것들. 그러니까 이번엔 당나귀를 메고 갔어. 그러니까 저런 바보 아니야? 왜 메고 가? 끌고 가지. 이게 세상이에요. 각자의 의견이 있어. 지가 원하는 대로 살으라고 해. 아버지를 태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너나 태워. 네 인생 네가 살아. 이래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고 네 인생 살아. 남의 인생에 계속 시비 걸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훈수두는 아기일수록 열등하죠. 지 인생이나 살아야지. 누구나 각자 자기 우주를 사는 거야. 왜 남의 우주에 찝쩍대고 자기 우주를 안 봅니까? 그래서 불행하죠. 남이 사는 거를 찝쩍대는 애고는 내가 나를 수치주고 내 인생을 못 살게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안 보는 거야. 내가 나한테 하는 짓을. 그리고 그 애고가 나를 공격하는 애고 남을 공격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하니?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부모조차도 자식한테 인생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어떤 아기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한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공부를 못해서 못 갔대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꼭 한의대를 보내야 되겠대. 혜라님 영채를 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영채가 하시는 일이 사랑 주고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건데 아들을 네 꼬봉으로 만드는 게 사랑이냐? 그게 영채가 하실 일이냐 내가. 그리고 본인이 한의대 가고 싶었으면 본인이 가세요 우리 아기. 그랬더니 혜라님 전 머리가 나빠서. 머리가 나쁘고 힘들어서 못 간 걸 왜 아들한테 강요해서. 아들은 안 힘들겠어요. 어? 우리 아기가 머리가 나쁘면 우리 아기의 아들이 머리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나쁘겠지. 나쁜데 가라고 강요해. 자기는 못 가면서. 그런 식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걸 남한테 강요하고 응? 자기가 못해서 힘든 걸 남한테 하라고 하고 그런 남이 나한테 강요하는 걸 또 거기에 맞춰서 살아요. 그 내 인생이 아니지. 맨날 눈치 보면서 살다가 죽는 거야.
내 마음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라고. 오늘 음악 한 곡이라도 내가 듣고 싶은 거라고. 내 마음을 인정하고 살아야 진짜 사는 거죠. 그게 진짜 멋지게 사는 거야. 100년, 1000년 살아도 내 마음 인정 안 하고 남의 관념에 그거 다 맞춰가면서 살 때, 그게 찌질한 인생이고 열등해요. 여러분, 자기가 열등하다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내가 진짜 멋지다고 생각해. 내 마음 다 인정하고. 그럼 행복해요. 근데 불행한 사람들은 전부 내가 열등하고 찌질하다고 생각해. 그건 또 이렇게 얘기했지. 학벌이 없어서 돈이, 학벌이 좋고 돈이 많고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열등감이 없나? 나를 멋지다고 생각하나? 그거와 그건 별개예요. 내가 나를 멋지다고 생각할 때는 내 마음을 인정해서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뜻대로 딱할수 있을 때, 나를 인정할 때, 내가. 지난번에 뭐 리사이틀한 나훈아라는 가수가, 자기 소신이 세서 누가 재벌집 회장님이 와서 노래 불러달래도 내 노래를 들으려면 당신 티켓 사서 오시오 이랬대요.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멋있다고 생각해. 왜 멋있어요? 자기 마음을 딱 인정하니까. 세상에 잣대 안 맞추잖아.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때문에 굽신거리고 가지 않잖아요. 돈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해. 나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야. 팬들한테. 돈 때문에 가서 당신한테 불러주는 그런 마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 마음을 딱 인정하고 그걸 갖다 세상한테 표현한 거예요. 눈치 보지 않고. 그게 멋진 거죠, 그렇죠? 자기를 인정할수록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을 인정할 때.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하지. 세상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거기에 다 맞추는 거. 그게 관념이죠. 세상 사람들의 잣대. 이건 중요한 거야. 이건 나쁜 거야. 거기에다 맞추라고 강요하는 게또 세상이에요. 너는 가정주부지? 왜 이렇게 화장을 화려하게 해? 소박하게 해? 뭐 이런 잣대. 그러면서 비난하고.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나는 내 삶을 못 살고 거기에 맞추고. 저한테도 그 잣대를 많이 들이댑니다. 너 도인이지? 소박하게, 검소하게, 누더기 있고. 사치하지 말고 살아. 내 맘이에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사는 거야. 그게 남한테 민폐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남한테 남을 힘들게 하고, 고통 주고. 남을 즐겁게 하고, 행복해 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내 우주에서 내가 즐기면. 내 분수에 맞게 사치를 즐기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내 분수를 모르고 날뛰다가 망해 먹거나 누구한테 힘들게 하거나 남편 월급이 100만 원인데 300만 원치 사거나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럴 때 이제 수치를 모르고 실수하는 애고가 되지요. 하지만 그것 또한 공부거리야. 잘못된 게 없어요. 왜? 그래서 그 아기는 아파야 죽는 거야. 그 분수 모르고 날뛰는 열등이가. 그래서 그것 또한 잘못이 아니야. 아픔을 느껴야 돼요. 어차피 현실에서 그렇게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시시비비하면 안 돼요. 너왜 그랬니? 또는 남한테 왜 그랬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원대로 하고 나서 잘못돼서 아플지라도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교육이야. 허용하란 얘기예요. 내 모든 마음을. 그래서 넘어져서 다쳐서 마음 허용했다가 다쳐서 아프면 아파요. 그러면서 애고가 죽고 다음엔 잘할 수 있어.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허용했다가 수치당할까봐 너무 두려워서 그걸 다 참고 살았어. 응? 아플까봐. 조금 전에 세션한 아기가 그런 아기예요. 너무 아파갖고 그걸 다 참았어. 그래서 제가 그 아기한테 그래서 자, 네 마음 보여줄게. 나의 눈을 봐. 그리고서 제가 사랑받고 싶고 섹스하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했죠. 그래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귀엽지 않나요? 재밌잖아. 그냥 같이 해주면 되는 걸 놀아주면 되는 걸. 괴물이라고 막 괴물 같다고 너무 무섭다고 저리 가라고 몸이 사지가 뒤틀리면서 자기소개 그렇게 섹스를 좋아하고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이 올라오면 그런 식으로 대했던 거예요. 헤라 엄마가 딱 보여주면 헤라 엄마는 마음 자체이기 때문에 마음을 완전히 보여줘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면 그 마음 세신 보면 희한한 거야. 별거 안 했는데 막 자지러져.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저는 마음 자체니까 무의식으로 끌어들여요. 그 아기를. 그래서 무의식에서 보여주니까 무의식에 있는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그 아기가 막 사지가 뒤틀리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저리 가라고 무섭다고. 자기 마음을 그렇게 무섭다고 버린 거. 왜 무서워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까봐. 여자가 해프면, 섹스 좋아하고, 남자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면. 창녀 같은 여자야. 이러면서 막 분별하고, 시비 분별심. 그게 분별심을 잣대죠.
여자가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게왜 죄입니까? 왜 나쁩니까? 그리고 섹스가 왜 나쁩니까? 섹스하는 게 잘못된 거라면 생식기가 생기지 않았어야 돼요. 용도가 있으니까 생긴 거 아닙니까? 즐기라고. 모든 인체 기관이 행복을 즐기고 남을 도우라고 생긴 거야. 그치? 돕잖아요. 섹스해서 아기 낳잖아. 여러분이 그 소중한 아기가 섹스로 태어나는데 섹스를 그렇게 수치죠. 그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무서워갖고 어떤 수행단체 들어가서 수절을 했네. 40년을. 그래갖고 한임에 여기 우라증이 생겼어. 너무 여자로 사랑받고 싶고 섹스도 하고 싶은데 그거 올라올 때마다 그렇게 괴물이라고 수치주고 참아서 걔가 헐크처럼 네가 날 이렇게 수치졌어? 그래서 우라증이 생겨서 그 우라증은 자기를 공격하는 거야. 여자분들 특히 많죠? 자기 여자를 막다 누르는 거야. 응? 낭비하면 안 돼. 그래서 콩나물값도 아끼고 자기 그냥 만 원짜리 티 입는 것도 아끼고 막 극심하게 자기를 수치주고 남편하고 애들한테 희생해야 돼 하면서 자기의 모든 욕망과 이런 거를 다 마음을 인정을 안 해줘.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우라증 걸린 애기가 생겨요. 계속 나한테 강요하고 가해하는.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아기가 우라증이 이번에 나가는데 정말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막 뒤틀리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한바탕 나가고 나니까 그다음에 자 우리 아기 네 속에 있는 사랑받고 싶은 여자 보여줄게 그러면서 했으니까 그 아기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같이 하더라고요. 장난이지. 그렇게 노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다 놀이야. 여러분 이게 진짜 같지만 사실은 죽고 사는 것조차도 죽이고 죽는 것조차도 다 게임이에요. 게임 머신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진짜처럼 너무 심각하고 요만한 마음도 절대 못 쓰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간다고. 어떤 아기인데? 헤라님, 나는 내가 너무 무서워. 왜? 제가 죽이고 싶은 마음, 그 아기는 죽이고 싶은 마음을 허용 안 해서 병원에 암만 다녀도 안 된대요. 여기 뭐가 하나 딱 잡고 있대. 너무 아프대. 근데 병원 가서 아무리 치면 딱 느껴보니까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야. 그래서 막그 죽이고 싶은 마음을 막 제가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너무 무서워서 인정을 못하는 거야. 왜? 어렸을 때 어떤 아이랑 놀다가 걔가 자기를 해코지하길래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켰나 봐요. 속으로 너 죽이고 싶어 정말. 이랬더니 그 애기가 죽었대. 몇달 안에. 그때부터 자기 마음이 무서워서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죽을 팔자라 죽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내 우주에서 내가 죽이고 싶은 마음을 썼다 한들 그 아기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셌으니까 그 염력에 반응하는 거지 염력도 아무한테나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헤라 엄마한테 아무리 죽이고 싶은 마음을 써봐 내가 죽나? 안 죽어요 왜? 내가 나를 죽이고 싶고 남을 죽이고 싶은 그 아픈 마음을 이미 다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허용하지 않는 한그 아기가 날 다치게 할 수가 없어. 남이 아무리 써도 이미 그 아기는 내 말을 들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화살을 휙 쏘면 헤라 엄마한테 와서 빠꾸해서 자기한테 가겠지. 근데 그 살을 맞는 사람. 내가 이렇게 죽이고 싶을 때 진짜 죽임 당하는 살을 맞는 아기는 뭐예요? 내 무의식이 이미 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센 거야. 그래서 우리 아기의 살을 맞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공격하는 그 애고가 건드려지면서 죽는 거예요. 모든 게 인연의 법칙이지.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 마음을 그냥 아픔을 인정해야 돼. 더군다나 인정 안 했으니까 그렇게 살을 쓸수 있지. 내가 그 아픔을 인정하면 살이 세지 않죠. 그렇게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써도 그게 그렇게 아프게 살이 나가지 않아요. 안전하지요. 그래서 그걸 또 인정시켜갖고 또, 그 너무, 너무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제가 허용해줬어. 괜찮아. 죽고 죽는 거, 죽이고 죽는 것도. 전 본래 안에서 게임인데. 가끔 이제 헤라 엄마 죽이고 싶다는 사람들도 와요. 저 허용해주세요. 맘대로 죽여, 그래. 맘대로. 죽은, 네 손에 죽으면, 제자 손에 죽으면 영광이다. 그래, 죽자. 에고는 죽어야 돼. 마음으로 죽이는 염력을 쓰면 에고가 죽는 거예요. 몸뚱이가 죽는 게 아니야. 몸뚱이가 혹시 죽었다면 그건 자기의 염력 때문에 스스로 죽는 거지. 타인에 의한 게 아니야. 이 우주에는 각자 자기의 우주가 다 있는 거야. 중첩된 우주예요. 70억 인구면 70억의 우주가 있어서 그 우주의 주인이고 왕이 나야. 그렇기 때문에 남이 터치할 수도 없고 내가 남을 터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스스로 자기가 주인임을 알려주고 스스로 깨닫게 도와줄 수 있을 뿐이야. 남을 도울 때. 헤라 엄마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 가는 과정 중에 자기를 너무 못 믿으니까 자기 마음을 못 믿지. 자기 신성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쓰고 있고, 그 마음 때문에 자기가 아픈 것이지,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아픈 것이지, 남이 미워해서 아프지 않다는 거. 자기가 주인이라는 걸 모를 때 너무 두려우니까 그 의지처로 영체를 준 거예요. 당분간 그 영체, 헤라 엄마의 완성된 영체에 의지하면 덜 두렵잖아. 그래서 준 거이실 뿐. 마지막에 자기가 우주의 주인이 되고 깨달으면 자신이 영체인 걸 알아요. 헤라님하고 똑같이, 내가 영체고 헤라님과 하나구나. 그때 모든 분별심이 사라지고 진짜 헤라 엄마의 제자가 된 거. 진짜 제자지. 깨달아서 그냥 이심전심. 텔레파시로 다 통하고 그냥 헤라 엄마가 왜 저러는지도 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라증의 애고가 바로 내가 하는 걸 가로막는.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데 가만히 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얼마나 두려운가. 왜? 나를 못 믿는 애고가 내 뜻대로 하고 싶지가 않아. 내 뜻대로 되는 게 무서워요. 나를 못 믿으니까. 그래서 저 대학을 가고 싶다. 붙고 싶다. 간절히 원하는 것 같지만 그 밑에는 두려움이 있어. 그러나기는 못 가는 거야. 간절함이 두려움보다 더 위에 있어야 가는 거지. 근데 두려움이 더 세. 저 대학 갔다가 공부도 못하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돈을 왕창 벌고 싶어. 근데 밑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돈 간수도 못하고 너무 힘들면 어떡하지? 자기를 못 믿는 애고일수록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 마음을 인정해주는 힘이 약해. 왜? 그 마음을 쓰려고 할 때 그 마음을 인정해주는 게 너무 두렵고, 정말 그렇게 될까봐 두렵고, 그 마음을 수치해주는 마음. 니까짓게 무슨 저 대학에 가겠어? 니까짓게 돈 벌겠어? 이 두려움 수치가 되게 큰 거예요. 이게 바로 가해자 마음이야, 자기를. 내 우주에 그 마음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지. 그 마음만 없으면 뜻대로 되지요. 그래서 경매라방 어제 여러분 했잖아요. 경매라방 보세요. 여러분 어제 난리 났었다? 관리자 창, 우리 아기들 그 운영하는 아기들 창에는 창과 여러분의 창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거를 우리 황준아기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게 실시간 전송 속도가 다르대요. 각자 자기 개인 컴퓨터에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만 원 딱 올렸어. 그럼 이게 내가 올린 건 내 컴퓨터에서는 바로 보인대. 근데 남의 컴퓨터로 갈 때는 이게 서버를 거쳐서 구글 본사에 갔다 가는 거라 시간 차이가 있대요. 관리자한테 뜨는 건 시간차로 뜨는 거야. 구글 본사 옆에 있거나 그게 잘 되는 아기. 빨리빨리 염력이 세서 그냥 한 방에. 구글 본사 옆에가 문제가 아니죠. 내가 그 염력이 센 아기는 빨리 보내는 거야. 관리자 창으로. 이 전파는 마음의 염력과 아주 민감해요. 예전에 헤라TV 몇 번 뻑이 나고 몇 번 그 30분 동안 막 안 되고 그랬죠. 이게 우리 아기들이 살기 떠서 와서 스텝 아기들이. 마스터 아기들이. 그럴 땐 이게 나가버리는 거야. 방해 전파거든. 살기가. 그러니까 살기가 센 아기일수록 이게 오래 걸리는 거야. 오는데. 방해하는 마음. 내 뜻대로 하고 싶다고 이렇게 질렀어. 20만원. 근데 그게 될까봐 두렵고 20만원 당첨될까봐 두렵고 그 마음이 있죠. 이상한 게. 왜 내 마음을 인정하지 못한 애고일수록 또는 사람들한테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너무 수치스럽고 이런 염력이 세. 또는 막 집착으로 되고는 싶은데 막 뭐 안 될 거야 하는 두려움이 세. 이런 아기들은 전부 안 되는 거야. 느리게 전송되죠. 그러니까 우리 그 사회보는 보라마가가 이렇게 불러주는데 다 틀린 거지 사람들은. 내가 최고인데 왜 그래? 하면서 막 미움이 다 올라왔어요. 뺏긴 마음이 다 올라왔어. 근데 그게 뭐냐. 그 자기가 자기를 방해하는 걸 모르고 보람하기가 잘못했다고 막.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할 거예요. 관리자 창을 띄울 거야. 그래서 거기에 실시간 올라오는 걸 보면 아, 이 관리하는 아기들의 창에는 이렇게 뜨는구나. 내가 지금 서버까지 염력이 약해서 못 보내는구나. 그래서 어제 경매 당첨된 아기 보세요. 돈이 많은 아기도 아니고요. 그렇죠? 능력이 뛰어난 똑똑한 아기도 아니고요. 어떤 아기가 세요? 염력이 센 아기. 이렇게 뺏겠다고, 이렇게 딱 가지겠다고. 내 마음을 그냥 확 쓰는 아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막 뺏긴 마음과 억울한 미움이 막 다 떴어요. 근데 또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뜬 게 여러분 동관이요. 그러니까 어떤 아기를 해? 상한선을 정해두는 거지. 아, 이 볼펜은 요 정도 가격이면 나 살 거야. 그 자체가 뭐죠 이미? 나에게 한계를 주는 거야. 내가 이게 갖고 싶으면 이게 1,000만 원이라도 꼭 하고 가져야 되는데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가 않고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건 세상관념에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갖고 싶으면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뭐 어떤 가치를 두드려도 뭐 돈이나 시간이나 인력을 두드려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야. 세상에서 요거는 100원짜리랬어. 그러니까 200원까지만 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죠. 관념은 잣대는.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엄청 세요.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내 마음이 우주의 왕인데 내가 내 마음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의 왕이 아니라 왕의 자리를 다 나눠줬어. 딴거 양보한 거예요. 여러분이 부인을 고를 때 남편을 고를 때 어떻게 고릅니까? 내 눈에 최고면 되는 거야. 내가 사랑하면. 그렇죠? 내가 좋으면. 그런데 남의 눈치 보죠. 학벌, 외모 이런 기준 잣대가 세상 기준 잣대에다 갖다 놓는 분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분이죠. 내가 이쁘면 되고 내가 좋으면 되는데 남자가 돈 좀 못 벌어. 아, 내가 벌어보게 살리지. 이게 멋있는 여자고. 예전에 박진영 아가가 그런 말 했어요. 자기는 쌍꺼풀 없는 여자가 좋고 세상 기준하고 자기는 다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우 네 부인이 이쁘다 이 얘기 들으려고 고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걸 골라. 이게 멋진 아가예요. 그치? 남이 다 한다고. 그 아가 멋지더라고요. 이혼할 때도 아우 남들이 요만큼 주는 거 아니죠. 내가 주고 싶은 만큼 주고. 우주가 멋진 거야. 내 마음을 인정하고 내 뜻대로 세상 관념 잣대에 휘둘리지 않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진짜 멋지고 열등인 거야. 그걸 허용을 누가 안 하느냐? 내가 안 해요. 세상 잣대 남의 눈치 보면서 여자는 이래야 돼. 응? 그리고 요거의 가치는 100원이야. 경매 라방 그걸 깨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내가 가치를 내가 매겨. 야, 그거 10원이라고 하지 마. 그거 1,000원이야. 아유, 그거 100만 원이라고 하지 마.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버릴 거야. 뭐 이렇게 내가 가치를. 도인이라면 여러분 도인들은 그래요. 다이아몬드도 그냥 돌처럼 여기서 확 버릴 수가 있고. 세상 가치가 중요하잖아. 내가 중요해, 내 가치가. 저는 제자 볼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막 이러더라고? 저한테? 혜라 엄마. 혜라 엄마가 나 싫어하겠지? 나 돈도 없고 찌질해. 나 못생겼어. 난 그런 거안 봐요. 근데 여러분은 자기가 세상 관념의 잣대로 자기를 보고 남을 보니까 나도 그런다고 생각해. 도인은 그런 눈을 가지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도 한 큐에 버릴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은 별거 아니야 하는 것도 난 소중해요. 나는 우리 아빠 지금 사진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주민등록 사진. 그게 유일하게 하나 남은 거고, 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 가지 아픈 일을 겪는 과정 중에서 다 소실되고 했는데, 그 사진 하나를 몇억을 줘도, 몇억이 뭐예요? 천금을 줘도 안 받고, 황금을 트럭으로 갖다 줘도, 나한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 제자 중에도, 제가 사랑하는 제자는 몇백억, 수천억을 갖다 줘도 안 바꿔요. 내가 목숨을 줄 수가 있는 제자였는데, 뭘로 바꾸겠어? 못 바꿔요. 만약에 그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라면 이거 다 포기하겠느냐? 지금 뭐이 고은원, 뭐, 여기 영채마을 자산. 아, 포기합니다. 다 포기해. 걔를 갖겠어. 가치 기준이 달라.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기는 뭐, 돈이 많고 출세했고 이런 아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이쁜 아기. 멋진 아기. 그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헤라님과 같은 눈을 갖게 돼. 나중에 도인의 눈 공부가 되면. 그러면 왜 이뻐하는지 알게 돼요. 마음이 너무 예쁜 거야. 그 마음 쓰는 게그 이쁜 아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사랑이 정말 여기서 가족이라고 사랑하고 나한테 좀 잘하고 뭐 아부한다고 잘하고 사랑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 마음 쓰는 그 사랑이 예쁜 아기가 있거든. 그러면 그냥 그게 멋있는 거야. 그래서 행복한 거야, 여러분. 내가 최고지. 내가 매기는 가치가 최고인 세상에서 사는 사람과 그 세상에서, 현실 세상에서 다 가치 기준 만들어 놓는데 내가 그걸 맞춰가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응? 전혀 다른 삶. 그러니까 삶을 눈치 보면서 살지. 경배 라방에서 그걸 깨져서 만든 거야. 아, 내가 좋아하는 건확 한번 꺼내 보는 거야. 근데 오늘 세션을 안한 아기도 자기가 가치 기준은 요거 세상에서 얼마지? 그러니까 요만큼 넘어가면 안 되지? 다 뺏기지. 그게 두려움인 거야. 사실은 그 동관념인과 동시에 두려움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사실은 내 뜻대로 하는 게 너무 두려워.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을까 봐.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브레이크 걸리는 거야. 얘 사람들이 욕해. 야, 그리고 그걸 그렇게까지 하면. 막 이렇게. 그 누가 그렇게 합니까? 경매 라방은 여러분한테 삶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한번 가져보라고. 가져보고 그걸 내 가치 기준, 내 우주의 내 가치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우리 아가 팬클럽도 아가 팬으로 가입하는 아기들도 그냥 심심풀이 삼아서 또는 일반 다른 연예인이나 가수들 좋아해서 가입하는 그런 아가들, 그래서 그냥 뭐 그냥 덕질 조금 하고 그냥 형식상 그런 아가들을 원하지 않아요. 자기 우주에서는 헤라 엄마가 최고의 스승이고 최고의 마음 공부 지도자. 나를 제일 사랑해주는 사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최고인 아기만 가입하세요. 난내 기준에선 그래. 우리 영채 마을 나한테 오는 아가들이 최고 멋져요, 나는. 최고 사랑해. 저기 다른 스승들 제자보다 나한테는 최고예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지. 아, 내 제자를 보는데 아, 저 찌질하고. 아니? 아무것도 안 가졌어도 그냥 나한테 온 자체가 이미 나한테는 제일 소중한 존재지.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엄마야. 엄마가 되는 거야. 아픈 마음의 엄마. 여러분도 진짜 헬엄마의 마음에 아들, 딸이 되고, 제자가 되고, 아가 팬클럽에 들어오실 자격은 그거예요. 그걸 원해요. 그래서 사실은 회비도 문턱이 좀 있죠. 그게 아깝고, 그거 비교하시는 아가들은 가입하지 마세요. 거기는 그냥 막 어중이 떠중이 다 와갖고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헬엄마 열혈 팬만 오길 바라고, 그 뜨거운 헬엄마를 사랑하는 열정으로 세상에 막 자기가 원하는 사랑이나 돈이나, 어떤 성취나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걸 가르쳐 주려고 만든 거예요. 라방, 경매라방도 그렇고, 막 뿜뿜 쓰는 거, 마음을. 마음을 쓸 때, 내가 돈이 없는데, 근데 내가 행복하게 돈을 쓰고 이걸 가질 수 있다고 믿으면 다 와요. 저는 과거에 이 망공부 시작하기 전에 참 이상했어요. 내가 가난하고 돈이 없을 때도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았더라고. 이상하죠? 또 돈이 생기더라고요. 그왜 그래? 내가 나를 하고 싶은 거할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인정을 안 해주고 또 하면 어떻게 되죠? 수치당하죠? 그래서 막 아프고 두렵고 그래. 그렇지만 그것도 또 공부거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다 해도 돼요.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브레이크 거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또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데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저처럼 예전에 뭐 가족 때문에 돈 때문에 그거 다 핑계예요. 하고 싶으면 무슨 짓을 하서라도 하지. 두려운 거야, 그걸 하는 게. 자기가 자기를 용인 안 해. 그럴 때는 자기 삶을 못 살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막 이렇게 확확 펼쳐야 되는데 그 마음을 수치 주고 용인 안 하고 두려워 쫄아 있으니 어떻게 자기 삶을 살겠어. 그리고 맨날 남의 눈치 보는 삶이나 살지. 그쵸, 여러분? 남자 만났을 때나 스테이크 먹고 싶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남자가 허름하고 돈이 없어. 칼국수 먹을게요. 그리고 난 착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먹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하잖아.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나처럼 괜찮은 여자. 얻으려면 스테이크 정도 쏘셔야 돼요. 갑시다. 행복하게 스테이크 먹으면 그 남자가 진짜 괜찮은 남자라면 스테이크 사주고 열심히 돈을 벌겠지. 나를 진짜 사랑하면 더막 하겠지. 마음을 보는 거지, 그쵸? 근데 막 참으면서 나는 이거밖에 가질 수 없다고. 맞잖아요,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우리. 어차피 마음공부, 그, 막, 도덕이나 뭐에 매여서 꼬리꼬리하게 착한 척 하면서 아니에요. 여자는 이래야 돼요. 남자는 이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남자분들, 어떤 남자분이, 남자 수행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자기 부인이 자기를 돈 보고 결혼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가, 우리 아가는 부인 얼굴 보고 한거 아니니? 가만히 있어. 돈 보고 하는 게왜 나빠? 그럼 돈이 없는 남자가 좋습니까? 있는 남자가 좋지. 멋있네! 네 부인 멋있네. 딱 표현아. 돈도 너의 일부야. 너의 능력의 일부야. 네돈 많은 것도. 그거 본 거잖아. 네가 그 아가가 뚱뚱한 거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결혼했겠어? 날씬하고 예쁘니까 좋아서 했잖아. 그러니까 인정하더라고. 왜 돈으로 하는 거는 나쁘다고 생각하니? 모든 게 자기 마음이지. 허용해. 돈을 좋아하는 마음을 허용해봐. 예쁜 여자 좋아하는 마음도 허용하듯이. 그랬어요. 시비하지 마세요. 어떤 마음도.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은 없는 거야. 그 마음을 쓰고 살면 멋있는 거죠? 왜 남한테 비난받을까 봐. 그건 나쁘다고. 나쁜 마음 없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남이 나쁘다고 할 때, 왜 내가 그 인생에 맞춰야 돼요? 그 사람 인생에?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돈 없는 남자랑 결혼하세요. 나를 욕하지 말고. 그럼 당신은 못생긴 여자랑 하세요. 나를 욕하지 말고. 이렇게. 응, 나한테. 내 인생을 살 권리. 자유를 허용하세요. 그리고 대신에 그 인생의 책임도 내가 진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그렇게 저질렀을 때, 그 다음에 아프고 힘든 일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또 그거 책임지기 싫어서 남한테 묻고 남의 눈치 보는 거야. 어차피 남의 눈치 봐도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 누가 져요? 내가 져야 돼. 내가 아프게 넘어지면 울면 돼요. 저는 다치지 않을까 봐 조심조심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인생보다는 아프고 다치는 인생을 선택했어요. 많이 아팠죠. 넘어지고.
비난받고 미움받고 그래도 그게 내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도도 되고 살아있는 것 같고 죽을 때 후회 안 해. 상처받고 실패해도 수많은 경험을 하고 내 인생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산 사람과 마지막에 죽을 때 두려워서 사랑조차 한번 안 해보고 두려워서 착한 사람 되려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을 못하고 막 꾹꾹 참으면서 우라병으로 살다가 죽는 애고랑 어떤 애고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착해서 어디다 쓰시려고요. 응? 인생은 착하게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야. 내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세상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세상한테 아낌없이 사랑 주고 남이 자신 뜻대로 사는 거 보면서 박수도 치고 박수도 받고 이렇게 살려고 해요. 근데 자기 인생을 제대로 못 사는 에고이스로 남을 또 수치주죠. 나는 이렇게 다 착하게 이렇게 맞춰 사는데 니들은 왜 그러니? 그러면서 계속 남 수치주는데 힘을 들여. 그래서 자기 인생 남 인생 다 망치고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용감해지세요. 허용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저지르기 전에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냐 하면 또 이런다? 어리석은 애고가 아 그럼 내 맘대로 하는 거냐고 돈 하나도 없는데 카드 갚을 능력도 없는데 막 1,000만 원짜리 사도 되냐고 하세요 내 맘대로 그 다음에 책임은 내가 진다는 걸 알아야 돼 그걸 무시하고 했다가는 아픔을 느끼죠 그것도 안 좋아요 그렇게 아파야 죽는 애고라면 그렇게 아픈 거야 저도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대책 없이 사고 쳐서 그 다음에 아팠어요 그런 다음에 애고가 너무 아프니까 그 다음에 사고를 안 쳤지 그렇게 또 배우는 거야. 어떻게든 다 배우죠.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나는 도전하라고 그래. 실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할까요 말까요 무조건 꼭 하고 대신에 책임은 네가 지고 그때 책임질 때 아픔을 느껴라. 그래서 인생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때 관념청산이 되는 거야. 에고청산이.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세상의 잣대고 자기 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수치. 자기를 수치 주면서 네까지 그렇게 살 수 있겠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비난할 거야.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런 에고예요. 그 공격성 에고. 그래서 우라증으로 살죠. 자신감 있고 멋지게 산다는 건 자기 자신의 마음을 허용하고 내 우주에서 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 잣대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면 내가. 그래서 헤라 엄마가 평가하는 기준은 세상 잣대랑 달라.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멋있다고 하는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뭐 별로인 아기가 있고 세상에선 별로지만 나는 진짜 멋있다고 평가하는 아기 있고 제 눈이 있는 거 제 기준이야 그건 제 마음이거든요 응? 가끔 어떤 아기가 그래 아니 애라 엄마 세상에서는 다 날 인정하고 엄마만 인정하네 내 마음이야 네가 나를 진심으로 따르고 나한테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너를 왜 인정하겠니 애라 엄마를 인정 안 하는데 가끔 그런 아기들 있어 절 무시하고 인정 안 하면서 자기를 인정해달래 절대 인정 안 해주죠. 어? 나를 인정해야 내가 인정해주지. 그 인정할 때 그 이쁜 마음을 쓰거든 애기들이. 응? 자 그래서 헬 엄마의 제자의 기준은 그거예요. 세상 잣대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분별심 안 쓰고 자기 우주로 자기가 살고 이 세상을 원 없이 한번 살고 싶어. 이 세상에 가진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한낱 물거품이야. 죽을 때 여러분 돈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잖아. 뭐 사랑하는 사람 데려갈 거예요? 아 무덤에 뭐 같이 넣고 묻는다고? 옛날에 저기 그 중국의 무슨 왕처럼? 그래도 못 가져가요. 각자 자기 우주로 가. 자기 영혼을 갖고 아픈 마음을 갖고. 응? 멋지게 돈이고 사랑이고 뭐 권력이고 명예고 멋지게 쓰고 우린 잠시 위탁받았어. 본래로부터. 쓰고 가는 거야. 몸도 버리고. 살 때 멋지게 살아야 돼. 당장 내일 어떻게 될 줄 알아 육신이? 오늘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일 행복해질 거야. 오늘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보예요, 그게. 응? 그래서 아가에 갈파하신 분들은 분별심 올라오고 회비 비싸다고 아깝다고 분별심 올라오면 그건 사랑이 약해서 그런 거고 아직은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고 그리고 가입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왜 분별심 쓰고 미움 씁니까? 가격을 이쪽에서 결정했을 때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미움 쓸 필요 없어요. 아파요. 난 열등해서 가입 못해서 아파요. 이렇게 아픔 느껴봐요. 그럼 또 할 수 있게 돼. 근데 아픔만 느끼고 미움 쓰면 안 돼. 그리고 아가 팬클럽에 비용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 헤라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내 우주를 살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어. 세상 가치 기준이 안 휘둘리고 그리고 헤라 엄마를 너무 사랑해. 이 세상에서 헤라 엄마가 제일 좋아. 그래 헤라 엄마처럼 살고 싶고 닮고 싶어. 헤라 엄마 사랑을 제일 받고 싶어. 이런 아기들만 오세요. 나는 그런 아기들만 내 아가로 인정하고 그런 아기들의 엄마가 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소통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그 에고를 꺾고 안 되게 하는 게 바로 자기인 걸 알아차려라. 그걸 알아차릴 때 자기 뜻대로 할수 있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게 마냥 좋을 거라고 착각하는 에고들을 위해서, 그걸 깨기 위해서, 그 분별심을 좀 봐라. 내 삶을 내 뜻대로 못 살게 하는 게 바로 그 에고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통했습니다. 자, 헤라엄마 물러갑니다. 오늘도 헤라엄마 영체의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가들 사랑해.